제가 지금 자 복불복으로 찍어 볼게요. 자 네. 저를 속이세요. 네. 자 갑니다. 제가 그때 초고철이 있죠, 초고철이. 아 모션. 예. 네. 그거 쓰고 나서 코치들이 받는가 그때부터 통하질 않아요, 제가.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애들이 가 있어요, 지금. 저번 수업에서는 백 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렸죠. 네, 자, 여기서 제가 2점을 따면 한상민 코치가 예전에 저랑 파트너 할 때 또 네. 오른쪽에서 또 똑같이 해요. 자, 그건 주특기가 있어요. 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내고 받으면 백스매싱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여기서 대각으로 들어가면 저는 바로 대각으로 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강조에서는 거의 뭐 최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쵸. 일단 점수 많이 따고 시작하면 유리하니까. 초반에 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시브 리턴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저의 필살기를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근데 요즘 운동 너무 안 해서 이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자, 밑밥 까지 마시고요. 지금. 네. 자, 우선은 이 모션을 쓰려고 하려면 공이 자, 아예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제 발 밑에 이 두 군데로 왔을 때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당하면 일부러 열로 넣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이거는 그냥 백으로 쳐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몸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제일 좋은, 저의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 구질이에요. 아무리 서비스를 안 떼게 넣어도 전 자세 낮추고 이렇게 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는 동시에 순간적인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확 들어와서 여기 치고 하면서 몸이 열로 가야 돼요, 저는. 가서 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공은 사람은 몸을 따라가면 심력을 어떻게 돼요? 저한테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딸려왔을 때 전 공은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각으로 가고 사람 몸은 열로 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못 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봐봐요. 가서 이렇게 하고 물 마시러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금 보셨죠? 빠른 거. 근데 탁, 탁 이 느낌을 해서 공이 가야 돼요. 근데 이 템포를 빨리 줬는데 이 모션이 빨리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술을 쓰면 안 돼요. 땡겨오는 걸 잘해야 돼요. 이렇게 땡겨오는 거를. 최대한 먹어야 돼, 이렇게. 사람 심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보셨어요? 보셨나요? 저도 따라갔어요, 지금. 네, 따라갔죠. 진짜 따라갔죠. 일로 갔네. 근데 만약에 따라갔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워낙 빠른 사람이고 잘 캐치해서 쳤어요. 근데 쳐도 짧아요. 아까 보죠. 바로 오른쪽. 박영 코치님이 이런 준비하고 있다 대각으로 그냥 빵 때리면 저는 여기서 백으로 바로 딱 하면 끝났어요, 옛날에. 혹시 받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세를 제일 낮춰줘야 돼요. 호흡을 좀 밀어줬다가 이렇게. 빠르네요? 빨라요. 좀 괜찮아요? 지금 아직도 옛날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확실히 감각은 안 죽었네요. 근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만 하면 또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리시브를 할 때 다양하게 쳐야 돼요. 하나 갖고 두 장 치면 이거는 다 익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만약에 잡혔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여기다 이제 안 줘요. 모션을 탁 슬라이스 주면서 앞에를 이렇게 쳐요. 야, 기가 막혔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어요. 방금 좋았어요. 타이밍 좋았죠? 방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여기 칠 때는 오른발을 냈어요. 왜 넣냐면 하고 이거를 밀어야 되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오른발에 쓴 거거든요. 근데 방금 같은 N발을 샀죠. 왜냐면 들어가는 템포가 짧아야 돼요.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이 오는 걸 이용해서 빨리 길게 들어온 걸 짧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른발에 섰을 때 들어가면 아웃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폼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N발을 쓰면서 빠르게 가야 돼요. 그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가 칠 수 있으니까 뭐까지 해야 되냐면 더 하고 바로 때리거든요. 1점.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빼고 보면 그냥 치고 다시 장악하는 거죠.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자 복불복으로 찍어볼게요. 자, 네. 저를 속이세요. 네. 자 갑니다.
팩 속았지? 저도 한번 응용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해 볼게요. 제가 오른쪽은 또 약해요. 이게 이쪽이 약해가지고 저는 컨트롤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속인다는 것보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좋죠. 이거를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네, 밖으로 나가면서 밖으로. 순간적으로 탁 쳐보세요. 그렇죠. 그냥. 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딱 스톱이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 팔이 따라가지마. 팔이 따라가죠. 반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빠르게 하면 네. 무조건 속아요. 아, 그러면 몸을. 제가 붙여서 아니 작정하고 네. 하고 물 먹으러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잘 안 되네요. 자, 제가 타이밍 늦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짧게. 요거 요 탁 짧게 쳐. 딱 하고 오면 이렇게 오면 라운드까지 바로 쳐요. 잡아주고. 네. 이거 작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작전 짜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오, 카메라. 아! 이거 큰일 났다. 네, 그런 식으로. 아, 비싼 카메라.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가 이게 있으면 예,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만 돼도 예, 방금도 저도 여기 진짜는 넘어갔어요. 갈 것 같았어요. 예. 제가 빨리 치냐 예. 밑에서 빨리 치냐 여기서 한 템포를 늦추냐 예, 그 차이죠. 박영관 코치님도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쓰실 건가요? 저의 기술을? 아, 저 써야죠. 이제 섞어가면 돼. 이제 같이 섞어가면서. 네, 그렇죠. 제가 오른쪽 오면 이제 쓰고.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그렇죠. 치고. 제가 하면 이제 아니까. 네, 이제 여기서는 안 쓰고 반대로. 제가 이거 쓰고 바꿔서 그냥 제가 기술을 이렇게 하고. 이제 바꿔서 좀 쓰시죠. 이제. 그렇죠. 네, 당분간 네, 바꿔서 쓰는 걸로. 예. 네. 아우 잘 배웠습니다 이거. 네, 아 저도 잘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이거. 차. 이 몸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그렇죠. 네, 몸 따라 상대방이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몸을 얼마큼 유연하게 순간적으로 모션을 써주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흔드냐 안 흔드냐 이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했고 저희도 운동도 하고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했는데 숨이 차서 잘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 네. 아, 구독해주세요. 구독.